넘을 듯 말 듯 아슬아슬한 선 넘는 토크쇼 은비의 선톡. 오늘 선톡해볼 선생님은요 소유씨입니다. 선수 입장.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월요일 2부 시작했습니다. 은비의 선톡 오늘 모신 선생님은요 정말 저의 찐 선생님이신데요. 소유씨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유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 보이는 라디오로 네. 또 우리 청취자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한번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강심장 네. 리그에서도 한번 만났는데 그쵸. 또 최근에 이어서 이렇게 이번에 또 만나뵙게 됐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또 권은비의 영스트리트에서 제가 또 DJ가 됐는데 또 제자로 이렇게 만나뵙게 됐는데 선생님, 선배님의 이제 또 처음 봤으니까 이렇게 약간 발전하고 성장한 모습 어떻게 보이시나요? 아, 요즘 너무 보기가 너무 좋고. 아, 진짜요? 그리고 사실 저는 네. DJ를 되게 하고 싶었는데 DJ도 되게 사명감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진짜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하용님께서 소유 선생님 진짜 선생님이 오셨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조재인님께서 둘을 다시 같이 보게 될 줄은 캬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또 다음 사연 읽어주세요. 네, 길상혁 씨가 요새 자주 만나시네요 두 분. 좀 전에 강심장 리그 봤어요 라고 말씀해주셨네요. 맞습니다. 그때 강심장 리그에 저희가 나와서 네. 그때 한번 인사하고 정말 오랜만에 또 인사하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또 뵙는 거죠. 맞아요. 아 그렇습니다. 근데 뭔가 되게 자주 보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조금 텀이 있긴 했는데 네. 그 전에 샵에서도 보고 샵에서 좀 많이 보고 틈틈이 좀 받긴 봤던 것 같아요. 부조했던 친구들 중에서 제일 많이 본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전 너무 좋습니다. 저도 좋습니다. 3711님께서 여름 여신 소유씨 나오셨네요. 반가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우, 반갑습니다. 네, 소유 선배님이 최근에 썸머퀸으로 핫하게 컴백을 하셨잖아요. 네. 새 앨범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제 두 번째 미니 앨범 썸머 레시피는요. 말 그대로 제가 아무래도 좀 여름 산산수산을 네. 다 겪어봤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레시피를 꾹꾹 담아 네. 누른 앨범이고요. 네. 타이틀 제목이 알로하입니다. 알로하. 네. 그때 제가 강심장 리그에서 이제 네. 처음으로 들었는데 네. 너무 좋더라고요. 아, 저도 개인적으로 이 노래 너무 좋아요. 네. 완전 중독성 있고 네. 청량하고 여름에 듣기 너무 좋은 노래인 것 같아요. 여름을 딱 겨냥해서 만든 곡이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더 그렇게 느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타이틀곡 제목이 알로하인데 알로하는 네. 혹시 어떤 곡인가요? 말 그대로 안녕 이렇게 인사를 건네는 네. 곡인데 좀 의미가 많은 것 같아요. 되게 오랜만에 여름에 딱 걸맞는 그런 노래로 컴백을 네. 하게 돼서 팬분들께도 안녕이라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요. 네. 많은 분들에게도 안녕이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들으면 그냥 신나는 팝장르의 댄스곡입니다. 아 정말 반가운 목소리가 또 들리는데 지금은 배우로 활동하고 계시는 시스타 보라 선배님이 네. 피처링으로 참여를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같이 작업하게 되셨나요? 딱 가이드를 듣고 네. 그 랩 부분을 딱 듣는데 그냥 플로우나 약간 이런 게 그냥 이건 보라 언니 거다. 아, 그냥 딱 듣자마자 네. 이건 보라 언니밖에 해낼 수 없겠다. 네. 그래서 이제 곡을 들려드리고 어떤지 물어보고 네. 나는 언니가 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또 언니가 너무 좋다고 바로 흔쾌히 네, 흔쾌히 해줘가지고 너무너무 즐겁게 네. 촬영을 했던 팬분들이 근데 굉장히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엄청 좋아하고 네. 같이 무대하는 거를 엄청 많이 바라세요. 근데 아무래도 각자의 스케줄이 있다 네. 보니까 저는 피처링 해준 것만으로도 너무 좋습니다. 와, 그럼 오랜만에 또 같이 녹음을 하셨을 텐데 네. 또 계속 지켜보고 계셨나요? 지켜보고 있었다는 네. 게 무슨 뭔가 말이죠? 선배님, 보라 선배님이 녹음 부스 안에 들어갔을 때 그쵸, 같이 앉아있고 네. 아무래도 이제 언니가 좀 그래도 녹음이나 이런 건 안 한 지 좀 오래됐었다 보니까 네. 좀 어색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좀 있다가 전 또 뒤에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디렉을 같이 보고 네. 하다가
아 먼저 간다 미안하다 네. 이러고 굉장히 조금 미안하게 먼저 오긴 했는데 네. 거의 다 끝날 때쯤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녹음도 같이 함께 하셨네요. 네. 네. 사실 솔로로는 발라드를 더 많이 부르셨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여름 그렇죠. 댄스곡을 발표하신 이유가 또 있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네. 제가 여름에 노래를 안 낸 줄 아는데 여름에 노래를 냈었어요. 네. 여름에 노래를 냈었는데 가라고도, 네, 가라고도 네. 있고 이제 까만 밤도 있고 네. 근데 뭔가 이제 완전 여름 썸머곡 맞아, 약간 맞아요. 이렇게 한 거는 되게 오랜만인데 아무래도 OST를 좀 많이 하고 네. 좀 발라드를 불렀던 것들이 잘 돼서 많은 분들이 좀 발라드 이미지가 좀 많이 강해지신 것 같아요. 그러면 안무 연습 또 근데 꾸준히 계속 하셨잖아요. 아니에요. 오랜만에 했어요. 아 그래요? 죽는 줄 알았어요. 힘들었어요. 아 진짜요? 근데 선배님은 힐을 엄청 높은 거 신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걸 근데 어떻게 계속 강행하는지 전 그것도 진짜 신기했거든요. 아 근데 이게 약간 네.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옛날 아이돌들이 약간 좀 그러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너무 열심히 계속 해온 그런 것들 다져져서 그런가?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약간 좀 요번에 비하인드로 말하면 네. 이제 Driving Me라는 서브곡이 있는데 네. 연습을 하는데 이제 춤을 만들어준 친구가 있는데 네. 저한테 그냥 진짜 대충 추는 느낌으로 추면 안 되냐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쳐서 멋이 네. 없다 아~ 또 요즘 또 뭐 그런 게 좀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아 요즘 어렵다 이러면서 아 요즘 스타일 근데 저희 최근에 저희 안무쌤도 그랬어요. 너무 열심히 춘다 조금 힘을 풀고 쳤으면 더 멋있어 보일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중간에 진짜 그냥 힘에 한 반도 안 쓴다고 생각하고 춤춰보라고 근데 이 느낌이 좋던데 저는 약간 안무를 대충 추는 것 같은 느낌이 이게 진짜 맞아? 네. 계속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알로아도 원래 조금 더 안무가 많았었는데 네. 좀 이렇게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거 헤드셋? 헤드셋 네. 네, 헤드셋은 좀 저는 어색해서 핸드마이크를 들다 보니까 안무를 좀 뺐어요. 아, 좀 덜어내면서 하셨구나. 그러면서도 좀 약간 좀 아쉽다 약간 이런 것도 좀 있고 그러면 활동할 때는 또 근데 그때는 핸드랑 헤드셋 많이 번갈아 가면서 쓰시지 않았어요? 저희가 시스타 때 네. 헤드셋을 러빙유 그 다음에 기비투미 말고는 다 핸드였어요. 와 근데 그 정도로 이제 보컬에 너무 많이 이제 지분이 이제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거일 수도 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 노래의 킬링 포인트가 후렴구에 네. 공기반 소리반이라고 했는데 후렴구 어느 부분인가요? 이게 그 계속 반복되는 알로하 알로하 이 부분인데 네. 거기가 알로하 약간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공기가 80% 정도라고 하네요. 그런가? 알로하 어 맞네요. 네. 한 75%에서 네. 약간 80% 정도. 근데 공기가 진짜 많이 들어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리고 효린 다솜 선배님이 소유 선배님의 네. 주특기를 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약간 알로하 그 부분이랑 네. 이제 시스타 활동할 때도 브릿지를 보통 이제 제가 불러서 하는 경우가 많았어 가지고 네. 브릿지 느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뮤직비디오도 여름 그 자체이던데 제주도에서 찍으셨는데 네. 원래 제주도 출신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고향에서 뮤비 촬영을 했는데 이번에는 어떤 게 좀 더 새로웠나요? 모든 게 다 새로웠어요. 아... 제주도로 갔는데 여기가 제주도가 맞나? 너무 발전을 많이 해서 그런가요? 아 그런 것도 있었고 진짜 촬영이 너무 끝에서 끝을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아 멀었구나 심지어. 그래서 내가 지금 제주도에 온 건지 어디에 온 건지를 잘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아 그럼 제주도에서 몇 방 며칠로 그 찍으신 거예요? 저희가 2박 3일 찍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틀을 연속으로 아닌가? 2박 3일 찍었나? 2박 3일을 있었 모르겠어요.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엄청 길게 느껴졌나 봐요. 완전. 그럼 야외에서 안 더우셨어요? 더웠어요. 이 날씨였을 텐데? 더웠어요. 진짜 더웠어요. 와 진짜 대단하시다. 그럼 여기서 정말 열심히 찍은 만큼 집중해서 봐야 하는 포인트가 혹시 있을까요? 뭔가 집중한다라기보단 이 신남을 같이 즐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노래에서 오는 이 신남, 네. 네 시원함. 약간 근데 드라이브 할 때 들으면 약간 신나는 그런 곡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알로하 들으면 좀 신이 나는 네, 것 같긴 맞아요, 해요. 맞아요. 네.
계속해서 소유 씨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얘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목격담도 좋고 주전 멘트도 좋습니다.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에 나눠주세요. 송민경 님께서 아, 네. 노래 궁금하네요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라이브로 만나보겠습니다. 아.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알로하 들려드릴 거고요. 네. 그냥 들리시는 대로 신나게 와. 리듬에 맡겨서 기분을 맡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희는 소유 선배님의 알로하 라이브로 듣고 올게요. 한번 알려주고 까만 테니스 skin is okay you will like it too 너무 설레는 summer 다시 달아올라 뜨거워 마음 더 가까이 다가와 눈부신 햇살이 널 비추니까 여기 paradise feeling like Saturday night 뜨거워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와, 라이브로 들으니까 정말 너무 좋네요. 엄청 청량하고 진짜 텐션이 같이 업되는 같이 춤추고 싶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9038님이 차에서 듣고 있는데 노래 너무 좋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7709님도 아니 이게 라이브라고요? 너무 신나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라이브 장인이세요 진짜. 아, 최석찬님도 네. 퇴근하고 운동 가는데 노래가 너무 좋아서 고릴라를 보는 중이에요. 소희님 더위 조심하세요 라고 보내셨네요. 네. 4881님께서 야근 중인데 알로하 가사가 기분 좋아지게 만
감사합니다. 가사가 기분 좋아지게 만들어요. 일하는 게 즐겁게 내는 또 처음이네요. 알로하 중독적이에요. 수혜씨 알로하 너무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이번 컴백을 앞두고 건강미를 위해 운동을 엄청 열심히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하셨어요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 그러니까 딱 정해놓진 못했고 네. 제가 이번 컴백 전에 진짜 바빴어요. 네. 컨텐츠도 진짜 많이 찍고 네. 이래가지고 시간 날 때 틈틈이 했고 네. 하루에 몇 시간씩 운동은 보통 2시간 이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얼마 전에 개인 너튜브 채널에서 편집 없이 30분 네. 동안 운동하는 영상을 올리셨잖아요. 네네네. 일명 천국의 계단이라고 불리는 기구였는데 네. 이게 그러면 집에 있는 거예요? 네. 저는 헬스장에서만 봤거든요. 사실 헬스장에서도 비싸서 몇 대 없 한 대 네. 이렇게 있어요. 약간 좀 눈치 싸움 네. 하는 기계잖아요. 네. 그래서 한 번 시작을 했었을 때 저도 와 이러다 진짜 천국을 보겠다. 이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약간 열풍이 불었어요. 저 헬스장도. 네. 그래가지고 자꾸 이제 눈치를 보게 되는데 아. 다른 분이 타고 있으면은 네. 기다려야 되니까 맞아 맞아요. 아예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집에다가 이제 넣었죠. 와 완전 플렉스 하셨네요. 네. 그러면 딱 집에 온 후로 정말 많이 타게 되나요 그러면? 솔직히? 네. 비슷합니다. 아 헬스장에서 하는 거와. 네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약간 붓기 빼거나 네. 이제 뮤직비디오 촬영 있으면 저희가 보통 새벽에 나가잖아요. 네. 그럴 땐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좀 하고 나가면 와. 붓기가 싹 빠지니까 좋죠. 아, 땀이 엄청 주르륵 나죠. 완전. 저는 겁이 나서 한 번도 안 타봤어요. 아, 한 번도 안 타봤어요? 네. 그리고 천국에 계단 타면 체력이 좋아져요. 근데 완전 체력이 좋아질 것 같아요. 너무 힘든 고강도 운동이니까. 진짜 체력 좋아져요. 근데 다리가 아프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앞 다리로 걸으면 네. 다리가 아파요. 네. 내가 지금 엉덩이로 걷는다라는 느낌으로 아, 좀 걷고 그걸 빨리 캐치해야 되는구나. 네, 좀 정확한 자세로 하려고 좀 하려고 하다 보면 네. 다리보다는 그냥 정신이 혼미해요. 아, 그럼 한 번 탈 때 보통 몇 분 정도 타세요? 보통은 30분에서 1시간. 아, 진짜 오래 타시는구나. 네. 와. 나 운동 오늘 운동해야지라고 목표를 잡으면 1시간. 아. 그냥 좀 붓기 뺀다 싶으면 30분. 와, 진짜 대단하다 진짜.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영상을 보고 운동 자극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아. 근데 그렇게 오래 타는 사람들이 있긴 있나요? 저희 헬스장에서도 저도 못 보긴 했어요. 그죠? 그렇게 오래는 못 할 것 같아. 진짜 오래 타야 진짜 오래 타야 한 20분 탈 것 같아요, 진짜. 저 조세호 오빠가 30분 타는 거 한번 봤어요. 아. 세호 오빠가 30분 타는 거 한번 봤고 지구력이 진짜 늘 것 같긴 하네요. 체력이 진짜 좋아지는 게 느껴져요. 아. 왜냐면 처음에 15분 할 때 네. 정말 체력이 쓰레기인 나를 봤다가 점점 발전하는 나를 보면서 아 체력이 좋아지고 있다 이런 게 느껴지니까 약간 무대에서도 좀 편해요? 그럼 체력이 조금 그런 식으로 좀 늘면 그쵸? 그죠? 네, 계속 맞아요. 무대를 하면서 힘든 지구력이 조금 괜찮아지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대단합니다 진짜. 저도 한번 진짜 체력이 된다고 하니까 한 번쯤은 타보고 싶은데 뭔가 하면 되게 잘할 것 같아. 아 그래요? 뭐든 하면 잘하잖아요. 하면 잘하는데 하기까지가 오래 걸려요 저는. 뭔가 지금 계속 은비 씨를 보는데도 계속 아미가 떠올라요. 그 처음에 그 아미 티셔츠를 입고 첫 번째로 달려왔던 그 장면이 맞아요. 막 생각이 나네요. 아 맞습니다. 좋습니다. 권은비의 영스위트 월요일 2부 은비의 선톡 오늘은 소유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올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우리 또 사연 왔는데 네. 읽어주세요. 김순아님께서 소유님은 다이어트도 파워풀하시네요. 어쩜 그렇게 운동을 일상생활처럼 할 수 있는지 진짜 부러워요. 혹시 더 도전하고 싶은 운동 있나요? 라고 해주셨네요. 오 있나요? 도전하고 싶은 운동이? 하, 근데 이제 더 이상 운동은 더 도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웬만한 운동을 다 해봤기 때문에 네. 서핑도 너무 잘하시고 서핑 아 제가 서핑도 요즘 좀 또 다른 서핑을 좀 도전하고 있긴 해요. 어떤 서핑이에요? 이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그 이렇게 바다에 붙어서 가는 서핑보드 말고 또 네. 바다 위를 떠서 가는 서핑보드가 있어요. 아~ 지금 그거 도전 중이에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아, 대박이다. 그건 진짜 최고예요. 와. 이렇게 물 위에 보드, 그러니까 물 위에 보드가 떠 있는데 그 보드 위에 제가 서 있는 거예요. 아. 그럼 약간 바다 위의 느낌이 아니고 약간 바다보다 더 떠 있는 느낌이니까. 그렇죠. 약간 이제 허공 이게 느낌이겠네요. 이렇게 움직여요. 아. 근데 그러려면 완전 이 밸런스가 잘 잡혀 있어야 돼요. 진짜 좀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서핑보다. 훨씬 어려워요. 아, 대박이다. 좋습니다. 네, 계속해서 수유 씨에게 하고 싶은 얘기나 궁금한 점, 목격담과 주전 멘트 많이 나눠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2부 끝곡으로 수유 씨의 드라이브 미 듣고 3부에서 더 많은 얘기 나눠볼게요. 설레임 묻어있는 목소리와 따스함 속에 있는 우리들 여기에 잠깐 머물다 가세요 즐거운 이곳 여긴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월요일 3부 시작했습니다. 오늘 은비의 선톡은요. 저 권은비의 찐 선생님 썸머퀸 소유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사연이 왔는데요. 한번 읽어주세요. 네, 0170님이 저번주에 처음으로 소연이 오프를 갔다 온 팬인데 소연이가 제가 본 연예인 중에 가장 방송과 실물 차이가 큰 연예인이었어요. 화면이 실물 하나도 못 담아서 너무너무 아쉬웠어요. 라고 해주셨네요. 근데 진짜 실제로 보면 얼굴이 이만하세요. 아니 그러지 마. 너가 훨씬 아니, 더 작고. 선배님 혹시 T이세요? 나 F. 아 죄송합니다. 왜, 아, T 같아? 어, 아니 원래 아 그런가요? 라고 이제 F분들은 대부분 이제 공감을 하시니까 아니에요. 아니, 라고 하는데. 부끄러워서 그렇지. 아, 칭찬 지옥을 이제 못 참으시는데. 못 참는 스타일. 네, 실물이 진짜 예쁘십니다. 아이고. 네. 많이 오프 와셔서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네. 손재미님께서 소유 누나 벌써 시스타 데뷔 13주년이네요. 저는 시스타 누나들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좋아했는데요. 세월이 흘러 어느덧 28살이 되었네요. 소유 누나 이번 신곡 꼭 대박나길 바랍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말 들을 때마다 네. 소름 돋아요. 진짜 와 내가 나이를 이렇게 많이 먹은 건가, 시간이 이렇게 빠른 건가. 네. 지금도 조금 느끼지 않아요? 저 완전 많이 느껴요. 아 또 뭐 완전 많이 느껴요. 진짜 완전 많이 느낍니다. 저 음방 가면 진짜 나이 진짜 제일 많아요. 아 그런 거보다 뭔가 이제 처음 데뷔했었을 때 저 몇 살이었는데 뭐 지금 몇 살이에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죠. 24살 데뷔했는데 이제 곧 서른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럴 아, 그러면 때. 소름 돋죠. 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뭔가 서른을 앞두고 있는데 뭔가 안 믿겨요. 아직도 나 머릿속은 약간 20대 같은데. 약간 서른이 넘기 전에 계속 그래요. 서른 저는 딱 서른 때 이제 코로나 터졌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느낄 틈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제가 지금 서른이 넘은 게 아직도 그렇게 실감이 나지 않아요. 아 진짜요? 몸이 실감해요. 몸은 알더라고요. 그거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점점 방송하면서 힐이 낮아져요. 아 엄청 높았다가 이렇게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상태. 근데 맞아, 몸이 맞아.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박두희님께서 컴백해서 많이 바쁘실 텐데 지금 팬들이랑 하고 싶은 거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가수가 활동을 많이 하면 팬분들도 따라서 같이 엄청 바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건강하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같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딱 드네요. 좋습니다. 네. 3부에서는 은비의 선톡에서만 만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시간이죠. 아슬아슬 선 넘는 질문들을 준비해봤습니다. 무서워요. 여기 진짜 무서운 통입니다. 네. 이 통에 다양한 질문이 들어있는데요. 그 중에 6개를 뽑아서 적힌 질문에 대답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냥 질문들도 있고 선을 너물랑말랑한 질문들도 있으니까요. 잘 골라주시길 바랍니다. 단, 우리 선배님 보호를 위해 대답을 패스할 수 있는 거부권을 딱 한 번만 드릴 거니까요. 곤란한 질문이 나오면 사용해주세요.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소유씨에게 궁금한 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준비되셨나요? Let's go! 네, 그럼 선 넘는 토크쇼 질문 뽑아주세요.
두둔두둔 이게 선 넘을 수도 있고 안 넘을 수도 있는데 선을 넘는 질문입니다. 아! 뚠! 본인의 음색 솔직하게 국내 여가수 중 몇 위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음색 몇 위? 국내 여가수 중? 네. 국내 여가수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데요. 너무 많은데요? 네. 그 중에 나는 몇 위인가? 정말 솔직하게요. 10위 안에는 든다. 오! 피디님 국내 여가수가 총 몇 명이 계신가요? 그런 걸 또 그렇게 굳이 그렇게 찝는다고? 10위 안에 10위 안에 든다. 좀 더 좁히자면 어떻게 될까요? 그 더 이상 못 좁힐 것 같아요. 더 이상 못 좁히지만 네. 그래도 5위 안에? 아 이렇게 또 올라간다고? 10위 안에 든다. 10위 안에 든다. 좋습니다. 와 10위 안에 와 진짜 대단하십니다. 근데 음색이 너무 좋으시고 그리고 유명한 곡도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완전 저는 완전 공감합니다. 그러면 혹시 다른 가수들 중에서 좀 탐나는 음색이 있는 음색이 너무 많은데? 아 그래요? 저는 혹시... 저랑 완전 다른 음색 가지고 계신 분들 아 완전 반대이신 분들 예를 들어서 악동 뮤지션의 수현 씨 같은 엄청 깨끗한 네. 목소리 있잖아요. 네. 정말 무해한 목소리 같은 느낌의 깔깔한 목소리. 어 진짜요? 그런 성대를 갖고 노래하면 어떤 느낌일까 궁금해요. 다들 정반대 성향을 다들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해보면. 좀 내가 내지 못한 소리니까 저런 소리를 낼 땐 어떤 느낌일까 되게 네. 궁금한 네. 느낌. 네. 넘어가겠습니다. 아 은비 씨의 음색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본인의 음색을 아 저요. 네. 아 저는 항상 너무 까랑까랑하기 때문에 약간 소유 선배님처럼 약간 공기 섞인 음색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잘하던데 아까 전에 알로하 잘하시던데. 아 그건 진짜 노력해서 나온 섞임인데 저는 공기가 잘 안 섞여서 저 녹음할 때 맨날 호흡을 좀 섞어봐 은비야 이 말을 진짜 많이 들었어요. 너무 깨끗해서. 좀 약간 조금 더리해지고 싶어요? 네 완전히요. 그게 이제 느낌이고 감성인데 그게 살짝 좀 부족해서 약간 호소력이 없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또 그 깨끗한 목소리에서 주는 또 네. 그런 또 청량하고 깔끔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좋습니다. 저 네. 은비 씨 목소리도 그러면 저희는 다음 질문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히 해야겠다. 근데 나 왠지 오늘 다 선 넘는 것만 여기 다 선 넘는 것만 있죠. 아니요 제가 잘 섞어달라 했는데 이번에는 아 손 넘는 질문이네. 아, 이거 다 손 넘는 거네.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와. 아 이건 패스하는 거라는. 네, 뭐 저는 상관없습니다. 이거 제가 패스하고 싶은데요. 네. 포즈 때 제 발음이 정확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네. 달라진 저의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신진 샹송 가수의 신춘 샹송쇼. 죄송해요 선배님. 아니 근데 네. 이거 제가 말했을 때 사실 저도 시옷 발음이 그렇게 좋지 않아 되게 연습하는 편이긴 한데 네. 뭐였죠? 신진 샹송가 가수의 신춘 샹송쇼 그러니까 약간 제가 그때 네. 은비 씨한테 또 그랬고 사실 은비 씨한테만 그랬던 게 아니라 맞아요. 다른 친구들한테 다 얘기했고 제가 편집을 그렇게 당해가지고 네, 그런 편집에 거예요. 제가 그 뒤에 디테일 안 준다라고 얘기했는데 맞아요. 제가 볼펜 물고 연습하는 거 되게 많이 얘기해줬었잖아요. 네, 왜냐면 저도 시옷 발음이 안 좋았었어요. 왜냐면 저는 연습생 때 심지어 교정기를 끼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사랑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랑해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은비 씨도 약간 그런 맞아요. 느낌이었는데 이게 초반에 안 고치면 네. 자기가 몰라요. 근데 저는 진짜 그때 이후로 진짜 많이 고치려고 네. 연습을 했고 또 이렇게 피드백을 받고 네. 그래서 지금은 많이 고쳐져가지고 그래서 그때 그렇게 피드백을 안 받았다면 진짜 똑같았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래서 시옷 발음이 네. 되게 안 돼서 네. 엄청 연습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진짜 감사했어요. 그때 잘 알려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네. 몇 개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한 번 더 뽑아주세요. 이거 다 손 넘는 것만 있는 것 같아. 아 과연 진짜 선 넘는 거예요. 진짜 넘는 거예요? 네. 많이요? 한번 해볼게요. 네네. 하나 둘 셋. 똑같은 아 걸렸어. 주작이야. 아, 이거 주세요. 아니, 주세요. 이거 다시 넣으신 거 아니죠? 이거 다시 넣으신 거 아니죠? 어 내가 다시 넣었나? 다시 넣네. 야 여기 주작은 없습니다, 선배님. 나 소름 돋을 뻔했잖아. 저도 소름 돋을 뻔했어요. 지금 소름 돋을 뻔했어요. 네. 다음 질문 뽑아주세요. 네.
아 당황했네. 아 이건 선 안 넘는 질문입니다. 오케이. 네, 운동하기 싫을 때 무슨 생각해요? 라는 운동하기 질문입니다. 싫을 때, 그러니까 운동하기 싫은데 운동을 할 때요? 아니면은 그냥 운동하기 싫을 때? 운동하기 싫을 때요. 아무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죠. 근데 아, 비슷할 것 같아요. 싫은데 해야 될 때? 아 그렇네요. 그때도 또 아무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그냥 아무 생각하지 않는다. 내 몸이 아니다. 아 이건 내 다리가 아니다. 네. 내 몸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냥 억지로 하는 거죠. 맞아요. 하기 싫을 때도 일단 움직이면 하게 돼요. 그러면 포기하고 싶었던 적도 있어요? 운동하면서? 운동하다가? 네. 많죠. 그래 난 포기해요 그냥. 네. 오, 하기 그러니까 싫을 때 그냥 과감히 안 하시는구나. 하기 싫은 것보다 네. 몸이 안 따라주는 날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막 아 몸이 좀 피곤한데 일단은 헬스장으로 갔다. 네. 근데 집중이 너무 안 되고 내가 이렇게 하다가는 어딘가 다칠 것 같다. 네. 그럼 과감하게 포기하고 선생님과 얘기해서 좀 스트레칭을 아. 한다든지. 아. 그런 일이 거의 없긴 한데 네. 저는 운동하다가도 속이 너무 안 좋으면은 개워내고 와서 또 해요. 와 대박. 그래서 웬만하면 쉬진 않는데. 아, 운동이 진짜 찐이시네요. 네, 할 때는. 할 때는 완전 네. 확실하게 하는 네. 그런 타입이시군요. 그렇다고 막 제가 일주일 내내 운동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어가지고. 네. 아, 재밌네요, 이거. 그럼 다음 질문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뽑을까요? 네. 아, 뭐 이게 지금 세 개째고요. 네. 이제 네 개째입니다. 어? 이거 손 넣는 질문이네요. 아, 뭐 이제 괜찮아요. 네. 알로하로 아, 삼행시 이거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패스요? 아 근데 여기서 패스하기가 조금 아쉽긴 하죠. 패스할게요. 진짜요? 네. 알로하 삼행시 패스 진짜요? 할까요? 네 그래요. 알 알로하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로 노래가 진짜 좋아요. 하 하나도 빠짐없이 전국 수록곡이 다 좋더라고요. 와 너무 잘하시는데요? 방금 뺄까요? 그 사이에 생각해냈어요. 아. 약간 이런 식으로 틈을 만들어내고 아. 역시 그 사이에. 역시 이런 게 짬이 아니겠습니까? 저요? 아 잠시만요. 아 너무 선배님 앞이라 제가 잘 못해. 아 알로아 아세요? 루 노래 들어보셨나요? 하 못 들어보셨구나. 오. 지금 바로 스밍하세요. 오 나보다 낫다. 나보다 낫다. 어 다행이다. 저 성공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거 또 뽑아주세요. 아, 다음엔 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이젠 거의 선 안 넘는 것만 남았을 것 같은데. 아, 선 안 넘는 질문입니다. 오늘의 TMI 하나 알려주세요 라고 써있습니다. 오늘의 TMI. TMI. 네. 어, 저 사실 지금 속이 되게 안 좋아요. 아, 진짜 찐 TMI입니다. 네. 여러분 아까 들어오자마자 근데 네. 진짜 컨디션이 그렇게 막 좋아 보이시진 약간 않았는데 약간 차에서 멀미를 한 건지 아니면 네. 좀 음식이 체한 건지 네. 사실 진짜 속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아까 밖에서도 한번 개워내고 싶었는데 아~ 안 되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라이브를 불러주셨어요. 아 라이브도 그래 사실 마음에 안 들었어요. 에? 아. 진짜요? TMI TMI. 어, 아닙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마지막 질문 어. 그럼 가볼게요. 은비 씨가 뽑아주세요. 아 좋습니다. 아 과연. 네, 가보겠습니다. 와! 선 안 넘는 질문이네요. 아~ 네. 요즘 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진짜 팬분들. 너무너무 팬분들. 그러니까, 아~ 어, 제가 이번 주, 그러니까 첫 주를 돌고, 네. 이제 오늘이 2주차인데, 네. 첫 주 때 가장 무대를 하기 싫었던 날이, 어, 금요일이었어요. 네. 왜냐면 이제 산옥을 하고 네. 이제 본녹 들어가면 이제 산옥한 게 나가면 이제 저희는 어쨌든 무대 그쵸?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그때 저희 팬분들이 한 분도 입장을 못 하신 거예요. 아~ 그래서 그때 좀 되게 그러니까 하기 싫었다라는 표현보다 네. 속상 되게 속상하고 네. 외로웠어요. 아 근데 저 너무 네, 알 것 같아요. 말인지 알죠? 네. 그래서 그때 제가 막 팬들한테도 이제 그런 다른 SNS에서 좀 네. 찡찡거렸거든요. 네.
나 오늘 되게 외로웠다고. 아. 그래서 팬분들 얼굴을 보면 그냥 기분이 너무 좋아지고. 네. 그 응원해줄 때 막, 아, 요즘 그래서 약간 자꾸 무대 위에 자꾸 그냥 감동을 너무 많이 받아요. 감동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네. 막 가끔 막 울컥울컥해요. 근데 어떤 그런 상황인지 저도 너무 알 것 같아요. 저도 산옥하고 이제 딱 본방 올라갔을 때 이제 팬분들 다 가셔야 되고 또 이제 다른 팬분들 들어와야 되고 하면서 그런 상황 때문에 여의치 못해서 이제 못 들어오셨을 때 맞아요. 아, 뭔가 속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 뭉클하고 속상하고 보고 맞아. 싶고 약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엄청 보고 싶고. 네, 맞아요. 우리 김성현님께서 알로하 삼행시 도전하면서 보내주셨는데 제가 운을 띄워보겠습니다. 네. 알 알잖아요. 로 오늘의 주인공 소연님은 하 하늘만 허락한 가수라는 거. 너무 잘 쓰신다. 와. 너무 좋습니다. 인정. 네, 인정입니다. 여기까지 선 넘는 질문들도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소유씨에게 하고 싶은 얘기나 궁금한 점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저희는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올게요. 소유 피처링 미라니의 세리나이 듣고 오겠습니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소윤 씨한테 도착한 문자들 하나씩 만나볼까요? 네. 읽어주세요. 네, 나재인님이 소윤님 요즘 저녁마다 너튜브로 킬링보이스 영상 찍으신 거 들으면서 잠자고 있어요. 늘 소윤님 목소리를 들으면 ASMR이 떠오르는데 혹시 공기반 소리반 가득한 소윤님 목소리로 ASMR 살짝 해주실 수 있나요? 뭐 해드릴까요? 저 이런 거 진짜 잘해요. 일단 자기 전이니까 잘 자요나 아니면 꿀잠 주무세요 이런 거 어떨까요? 오늘 잘 자요? 너무 공기가 아니야. 그러면 가사로 가볼까요? 가사? 제 가사가 뭐였죠? 알로하 잘 자요? 가사 띄워주셨습니다. 근데 뭐 가사로만 하려니까 약간 조금 그렇다. 이렇게 설레이는 말 이 느낌이 좋아? 어떻습니까? 이렇게 설레이는 말 이 느낌이 좋아. 좋습니다. 공기 반 소리 반 가득한 소윤님 네. 목소리 ASMR 들었고요. 8215님께서 어제 컬투쇼에 이어서 오늘 영시까지 소윤님 덕분에 정말 라디오 들을 만하네요. 라디오를 진짜 좋아하시나 봐요. 네, 많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또 나가는 또 라디오 예정돼 있는 게 있나요? 타방송 거를 얘기해도 되나요? 아, 그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될 것 같은데 저기 네. 이제 부스 밖에 내일은 타방송 라디오가 있고 네. 아, 네. 그것도 많이 네, 청취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정수민님께서 컨디션 안 좋아도 생방송에 라이브에 수윤님 책임감 최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준아님께서 수윤님 오랜만에 보니 기분 좋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소윤씨와 함께한 은비의 선톡 벌써 마칠 시간인데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진짜 오랜만에 수다 한번 떠들어질 끼고 가는 네. 느낌이어가지고 쉬는 시간에 계속 얘기하고 이래가지고 네. 너무 재밌었고 네. 뭔가 속도 좀 풀리는 것 같고 네.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도 오늘 궁금한 게 많았는데 또 이렇게 선배님께 여쭤볼 수 있었고 또 오랜만에 같이 방송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멋진 라이브 들려주시고 재미있는 시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수유씨의 Bad Desire 들으면서 수유씨 보내드리고 4부 남의 사랑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에러, 에러, 에러.